안녕하세요. 신한테 프로입니다. 오늘 코리안 투어 장타자인 서효석 프로의 스윙을 분석해 보겠습니다. 자, 먼저 어드레스 때 겨드랑이가 굉장히 잘 붙어 있고 어깨와 양팔의 샤프트가 대문자 Y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는 큰 근육을 사용해서 백스윙을 시작할 수 있는 좋은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테이크백 때 몸의 회전은 시작되고 약간의 얼리코킹 모습이 볼 수 있는데요. 이는 장타를 치기 위한 좋은 조건입니다. 코킹은 지렛대 원리를 만들어주고 허리 아래 부분에서 먼저 자연스럽게 시작해주는 게 가장 효율적인 모습입니다. 자, 그 후 백스윙 탑의 모습인데요. 백스윙 탑은 이제 코킹에 각각 넓은 몸의 회전으로 큰 아크를 만드는 백스윙 탑의 모습이 볼 수 있습니다. 하체는 굉장히 잘 잡혀있고 상체는 등이 타겟을 볼 만큼 충분하게 꼬여있는 모습입니다. 자, 다음으로는 다운스윙 전환할 때 하체 리드가 잘 시작이 되며 클럽과 몸의 간격을 잘 유지하면서 몸의 리드로 다운스윙을 이어지고 있습니다. 자, 다음은 임팩트의 모습인데요. 자, 임팩트의 모습에는 이제 시선이 자연스럽게 따라간 모습이 좀 눈여겨보실 수 있는데 이는 아마추어분들이 헤드업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. 근데 전혀 헤드업이 아니라 다운스윙 때, 임팩트 때 시선이 자연스럽게 따라가주는 게 오히려 몸의 회전이 자연스러워지고 불필요한 손 동작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몸을 잘 열려야지 오히려 가속을 더 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팔로우스루 때도 다운스윙 때 이미 훌륭하게 몸 리드가 됐기 때문에 팔로우스루 때 큰 아크로 더 강한 스피드를 내면서 넘어가는 동작이고요. 마지막 피니쉬 때 장타자인 서효석 선수는 몸이 흔들릴 수 있지만 굉장히 피니쉬가 균형이 잘 잡혀있고 체중도 왼발 뒤꿈치에 잘 실려있는 모습입니다. 자, 아마추어분들도 드라이버를 치실 때 무조건 그냥 임팩트에만 신경쓰는 게 아니라 마무리 피니쉬 동작까지 잘 잡아주시는 게 훨씬 더 장타나 정타를 맞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자, 측면에서도 보시면 아마추어분들이 따라하시면 좋을 동작이 이 테이크백 동작입니다. 이 서효석 프로 테이크백을 보게 되면 백스윙 시작할 때 낮고 길고 또 하나는 백스윙을 시작하는 부분에서 손목이 돌아가지 않고 그대로 테이크백을 시작하는 모습이 볼 수 있는데 아마추어분들은 이 구간에서 손목으로 많이 만들기 때문에 헤드가 열리거나 뭐 다치거나 돌아가거나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코킹도 좀 자연스럽게 되고요. 이런 모습을 꼭 따라 하신다면 굉장히 좋은 백스윙의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. 반대로 이제 다운스윙 때 몸의 리드가 잘 이루어지고 피니쉬까지 균형 있게 잡힌 피니쉬를 볼 수 있습니다. 자, 여기까지 신한테 프로였습니다.